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16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2.0의 새로운 테스트넷 오닉스가 출시되었으며 제네시스 블록 생성에도 성공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초이스에 따르면 이번 오닉스 테스트 네트워크는 지난 3일 공개된 이더리움 2.0의 최종 사양이 되는 버전 0.11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블록은 6월 14일 14시 17분에 생성되었습니다. 오닉스 테스트 네트워크에 참여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거나 프리즘 클라이언트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토파즈 테스트 네트워크에서 오닉스 테스트 네트워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프리즈메틱 랩스에 따르면 토파즈 테스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활성화된 검사 노드는 약 4만 개입니다. 아직도 파지에서 오닉스로의 전환된 노드는 2만개 이하로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리는 도대체 몽골 노드 누구냐? 며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후 네트워크의 해쉬레이트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채산성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약 30%의 채굴기가 작동을 멈췄으며 이에 거래 속도가 느려지고 거래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6월 14일 블록체인 데이터 회사 코인 매트릭스가 관찰한 것처럼 해시레이트가 아래 그래프와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반등 후그 상승세가 계속될지 불확실하며 최근 중국의 대규모 채굴장이 대규모 화재로 인해 폐쇄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블록비치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에 엄청난 화재로 수천 대의 채굴기가 불에 탔습니다. 이 화제는 웨이버에 누군가 영상을 올리면서 확인되었습니다. 코이너즈와 블록체어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아직 수정되지 않았으며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는 0에서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비트코인 가격에 낙관적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말했습니다. 뉴스 BTC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해시레이트와 마이닝 난이도는 비트코인의 황소장이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많은 온체인 신호 중두 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은 현재 무거운 축적 상태에 있다. 방감기가 비트코인 지평선에 불꽃놀이를 했다라고 말하며 상승장을 기대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신한 미상의 암호화폐 지갑 소유자가 지난 1 1 5 5 이더를 옮기면서 1666만 이더의 트랜잭션 수수료를 지불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코인데스크 등 언론에 따르면 실수로 추정되는 260만 달러 가량의 트랜잭션 수수료는 중국의 채굴 그룹 스파크플러 보내졌습니다. 정상적인 트랜잭션 수수료는 약 0.5달러지만 펀드를 보내는 사람이 보다 빠른 트랜잭션을 원할 경우 수수료는 수동으로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0.55 이더를 보낸 사람과 수취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송자의 이더지갑에는 260만 달러의 트랜잭션 수수료를 지불한 이후에도 1,100만 달러가 넘는 이더리움 잔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비해 수취인의 지갑은 현재 비어 있는 상태인데요. 수취인이 전에 받은 펀드들은 다른 지갑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같은 실수는 엄마 후또 발생했는데요. 크립토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11일 352더를 송금하면서 1만이더약 250만 달러의 트랜잭션 수수료를 지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채굴 프린스파크 풀과 이더 마인은 각각의 트랜잭션 수수료가 발송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발송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거래 수수료를 동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트윗 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위토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